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눔을 할 때 어떤 나눔을 하면 가장 좋은 나눔일까요?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나눔이 뭘까요? 자신을 알게 하는 나눔,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하는 나눔만큼 귀한 나눔이 있을까요?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니까.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들을 알아서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식의 나눔, 이것보다 귀한 나눔이 또 한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가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는 인연가보의 법칙에서 돌아간다는 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늘 인과에 맞지 않는 생각, 말, 행동으로 참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때 좋은 과보가 오지 않아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지내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죠. 그래서 덕분서클이 이런 분들의 몸과 마음에 기댈 곳을 찾아주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서 멋지게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구에서는 풍요의 심리가 없으면, 풍요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. 덕분 스쿨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르침 하나하나가 일상에서 꼭 필요하고 당장 필요하고 즉시 먹어서 실천에 옮기라고 하시는 가르침들이니까요. 하나 바로 습득해서 실천에 옮기는 삶, 멋진 삶이고 그걸 나누는 것은 쉽게 간단하게 즉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늘도 풍요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? 풍요는 나눔에서 믿음으로 하는 보조 역할은 안내자인. 풍요를 누리려면 나눔을 해야 돼. 나눔을 할 때, 자,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살 것을 생각하고 나눈다. 지금 모두 다 나누면 굶주림을 당할까 봐의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에. 그러므로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나눔을 하면 나는 더욱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풍요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. 멋진 나눔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덕분서쿨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란 제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. 인과로 돌아가는 지구를 모를 때는 나눔을 다 하지 못합니다. 왜? 내 살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요. 이게 바로 모르고 사는 이 지구의 삶과 알고 사는 이 지구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알도록 해주는 나눔만큼 귀한 나눔이 없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나눔이라는 것 아시고 덕분스쿨 유튜브에 보고 특히 덕분에 산다는 것 많이 나누세요. 덕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많이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세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(웃음)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